시간이 가면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지안이 어머니께서 119에 실려가는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시간이 가면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김상진이라는 인간도 아닌 그 유튜버가 막말을 하면서 어쩌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요양아이 뉴스 커멘터리. 오늘부터는 저희가 10분 정도 땡겨서 7시 50분부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프로그램편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내용들이 꽉 차고 코너별 이게 패널들이 정해지면서 저희들 시간이 전체적으로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들 7시 50분부터 시작하면서 오프닝하고 스탠바이도 하고 그리고 코멘터리 뉴스도 하고 오늘의 코멘터리도 한 다음에 8시 10분 아니면 5분 이렇게 해서 게스트들이나 패널들을 모시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7시 50분부터 저희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를 온 하면은 저희들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영상 보셨습니다만 저희들이 8시 반에 이지한 아버님이시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정철 대표님을 저희들이 모실 예정입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 이분에게 인터뷰를 해야 될지 좀 막막한 심정인데요. 하여튼 뭐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방송에 공간을 열어드리겠다. 이분이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들 이재경의 시사청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경 박사가 오늘 나오셨어요. 오늘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이재경 박사에게 제가 물어볼 생각입니다. 지금 국정조사 하여튼 뭐 어저께 시작한다고 우상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제대로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민주당 국회의원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정말 이태원 참사에서 돌아가신 우리 젊은 넋들을 위해서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영예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국회의 권능만을 위해서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라고 한다 그러면 이 159명의 우리 젊은 넋들이 간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확실히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러한 각오로 모든 걸 샅샅이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자료 제출 안 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한다. 소리만 지르지 말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에서는 이 국정조사 특히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예산안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근데 예산안 부분을 이렇게 통과가 안 되는데 이것이 여야 정쟁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하여튼 언론에서는 여야가 정쟁 때문에 그런다. 양쪽 양비론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국가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여당이 버티기로 일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가 안 되면 통과시켜주지 마 동의하지 마 통과시켜주지 마는 아니죠 동의하지 마라고 확실한 오다와 지시를 내렸는지 법인세 인하는 얼마 전 경제 5단체와 또 비공개로 만찬을 했는데 거기서 윤석열이 경제 5단체장들과 굳게 약속한 사실들인지 약속했다 그러면 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이 무엇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인지 국가 권력에 뭐 제 추정입니다만 왜 그렇게 법인세 인하를 고집하는 것인지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요. 그들만을 위한 세금 면제 잔치밖에 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5억 원이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여당이 양보하면 되는 건데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 대통령실 오다가 없으면 그 원내대표가 아니에요. 국회의 원내대표는 뭡니까? 야당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대통령 오케이가 나지 않으면 국회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참담한 민주주의가 돼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위임민주주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 우리 저 이재경 박사하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한 아버님 모시고서 지금 신경이 어떠신지 그리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차분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채팅방에는 채팅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어떠냐 생각도 듭니다. 물론 신경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방송 같은 경우는 채팅방 그때 닫는다 그러는데 저희는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심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과도한 얘기들은 절대로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힘을 내실 수 있는 파이팅의 채팅 댓글 외에는 저희들이 다 삭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9시에 우리 정치파이터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서영주 부대변인. 지난주에는 좀 혼났죠. 좀 혼쭐이 났었는데요. 특검 안 한다 그래갖고. 남영희 부원장과 함께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MB 사면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뭐 감사원에서 감사한다 그러는데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 문제에 대해서 공사 수출하든가 발주에 대해서 그거 제대로 될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말이죠. 서른 의원이라든가 김정민 의원, 이상민 의원이 계속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영희 부원장과 서영주 부대변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재명 당대표가 문제가 있어서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 이재명의 당대표 리더십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상민, 서른, 김정민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해서 저렇게 하는 것인지 이낙연 당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는 언제 귀국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말끔히 해소하지 않는 한 과연 이 국정조사 문제 또 윤석열 정권의 이 패습에 대한 나라를 망치는 이러한 그리고 이번에 유가족 분들과 이태원 참사에서 보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악마화 작전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민주당이 앞장서서 싸울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정치 파이터 시간에 함께 이야기 들어보면서 이때는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올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때 우리 장 PD께서 시의적절이라는 것으로서 중간중간에 어떤 의견들이 올라오는지 한번 저희들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멘트리 뉴스 오늘의 코멘트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이런 국회가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박정희 때 유신체제와 그리고 전두환 때는 국회는 아예 종속물이었습니다. 누구의 종속물이었냐고요? 독재자들의 종속물이었죠. 국회의원마저도 모두 그들이 공천했고 그리고 심지어 유정의 의원이라고 해서 통일주체국민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을 자신들이 지명해서 외부에서 지명해서 국회 안에 밀어넣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았고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입 바는 소리도 하고요. 국회에서 자신 국민을 대표하게 한 목소리를 높였던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행동한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 뭐 이명박이라든가 박근혜 때 당시 한나라당입니까? 개혁파 의원들이라 그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던 걸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뭐 남경필 뭐 여러 의원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예 그런 목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 검찰 정권, 검찰이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대장인, 최고 두목인 윤석열 대통령의 온갖 지시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국회와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은 분립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권 분립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협상 가이드라인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호영 원내대표 사석에서는요. 그냥 이거 국정조사 빨리 해야 됩니다. 예산은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얘기한대요. 상식적으로. 그러나 뭐 하여튼 대통령실에서 뭔가 받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돌변해서 아니라 그러고 민주당 꼬투리 잡고 세상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집권 여당 여러분 여태까지 봤습니까? 이게 집권 여당입니까?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여당입니까? 자신들이 제3당입니까? 도대체 어이가 없는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내 이상민 장관 사퇴 요구에 대해서 왜 여당이 장관을 지켜주지 못하느냐. 또 당원 투표 100%로 바꿔야 한다. 바로 경선 룰이 바로 변경됐습니다. 유승민 안철수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당원으로 다.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당. 국민의 힘이라고요? 이름부터 바꾸십시오. 자신들의 힘이라고. 검찰의 힘이라고. 무속의 힘이라고. 당명부터 바꾼 다음에 좀 정당 역할을 하세요. 정당이라고 표방하세요. 그거 뭐 다 정당이에요. 국고 보조금이 나가는데요. 다 우리 국민이 세금입니다. 당신네들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 국고 보조금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석수에 따라서 나가는데요. 우리 세금 갖고 정당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합니까? 뭐 국회의원 세비, 국민 세금이라는 얘기 제가 두말할 나이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예산안 협상과 전당대회 논의는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는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들 국민의힘의 의원들 윤심 살피기, 건심 살피기, 충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공 살피기까지 갈까 두렵습니다. 자, 저희도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아침 일찍 이 윤석열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사전 리허설을 했다라는 것이 YTN의 돌발 영상에서 나타났었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역까지 쓰고요. 그 누굽니까? 한동훈 장관, 뭐 여러 장관들에게 질문한 사람들, 질문자들 리허설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YTN에서 돌발 영상 냈는데 30분 만에 비공개로 돌아버렸어요. 바로 그 다음날. 이재명 부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걸 악의적 편집이라고. 자기네들이 리허설한 거 튼 것이 뭐가 문제예요? 예? 30분 만에 삭제했는데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왜 리허설을 보도했느냐? 난리칩니다. 보도하건 말건, YTN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예? 리허설한 거 보도하는 게 뭐가 죄가 돼요? 범죄행위예요? 리허설 했잖아요. 그래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생방송이라고 말이죠. 예? 거기 사회자 보는 남자 아나운서인가요? 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생방송을 해본 적이 없다. 또 대통령은 천연덕스럽게 56분이나 늦춰서 이렇게 했다. 이게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 그것이 뽀록나니까. 그것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YTN에게 책임지라는 거다. 책임. 리허설 한 건 YTN이 했습니까? 리허설 한 건 누가 했습니까? 자신들이 했잖아요. 대역까지 세우고.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윤석열의 거짓 프레임. 일곱 번째. 자, 감사원에서 어제 한겨레 신문인가요? 김건희 관저공사 특혜 의혹 감수 착수한다.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감사원이 이 제정신인가? 그렇게 돌격대 역할을 하더니, 갑자기 김건희 여사님의 이 특혜 의혹을 감사한다고? 그래서 자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봤죠. 한겨레 신문도 이 제목 좀 제대로 뽑으세요. 마침 뭐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감사하는구나. 제대로 정신 차렸구나.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자세히 기사를 보니까요.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한다고 합니다. 일부요. 일부. 핵심 단어는 일부예요. 이 참여연대가 국민감사 청구를 했죠. 김건희 여사 관련성이 국가계약법 위반과 특혜 제공 의혹이 있다.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감사는 안 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죠. 하여튼 간에. 그러나 일부만 한다. 일부. 무엇을 감사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치 파이터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산정은요. 이전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어떤 비용까지 이전 비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명확한 기준 우리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특집 방송할게요. 명확한 기준 제시해드릴까요? 참여연대에서 합니다. 저희들 관계자들 불러서 특집 방송할 테니까 명확한 기준 제시할 테니까 제대로 좀 하세요. 이게 없다고 감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일부만 하겠다. 그 일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각 결정을 했어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의 추계와 편성 집행 과정의 불법성, 재정 낭비 의혹은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도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뭘 감사한다는 겁니까? 감사한다. 감사한다 얘기만 해놓고 감사했어요. 김건희 씨 관련은 없어요.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국민들 조용히 하세요. 관심 갖지 마세요.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몰라요, 누가? 한겨레신문 그걸 단독 보도라고 말이죠. 예.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지. 제목이 바뀌어야죠. 면피용 감사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치파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실제 감사해야 할 사안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인수위에서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496억이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1조까지. 자, 김건희 코바나 콘테스 전시 후원사가 이 무면 업체죠. 수의 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 업체는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됐습니다. 자, 영민관 시축 예산, 대통령도 몰랐고 국무총리도 몰랐대요. 누가 알았습니까, 도대체? 하여튼, 추가 계약, 계약 변경은 눈동인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직권 남용, 재정 낭비, 추가 계약, 계약 변경 등으로 눈동인처럼 불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부패 행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 범법 행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감사를 해서 일부만 하겠다. 자, 정치 파이트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정합니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